이봐 이거. 아 콘돔이다. 그렇게 놔두잖아. 안 그럼 여기다 걸치 놓고 그래. 이분 안 싼 거 같은데? 어 왔어.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앨범 하러 가. 연탄 봉사해야지. 후빈 되게 성장하셨다. 그러니까 연탄 PPL 안 들어오냐? 저희 오늘 모텔 알바. 나이스. 그 연대야? 네, 연대예요. 지금 모텔 문 연대 있나?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제가 1학년인데 재택근거로. 1학년이시면 지금 무슨 과시고? 시스템 생물학과. 저희는 생명대가 따로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되게 중요한 일 하시네. 사실 저희가 오늘 모텔 알바를 하는데 또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오늘 이 풍선은 어쩐 일로 생긴 거예요? 이게 학과 행사가 있는데 네. 연구실에서 나눠주셨어요. 이게 꽃인가? 네 꽃이요. 이 모양도. 어? 연대생? 연대생 할 때. 제가 오늘 모텔 알바를 하거든요. 여기 모텔촌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일 핫한 모텔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어딘데? 어딘데? 그걸 바로 뭐야? 그러면 모텔 전문가로서 아니 요즘 아 좋아 대실이 얼마예요? 뭐예요? 이 모텔이 좀 약간 높은 곳에 있나 보네. 숨겨져 있다. 금융 커플을 위해서 캠퍼스? 호텔 캠퍼스. 나이스 캠퍼스. 안녕하세요 선배님 반갑습니다. 오늘 손님 많아요? 꽤 있으십니다. 월화수목은요? 중년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어? 대학가인데 중년분들이 더 많이 오세요? 네.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그분들은? 시시하는 분위기시고요. 근데 좀 냄새가 나요? 문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달라요. 어떻게? 보통 그 또래 커플들은요? 예.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아, 사이좋게 들어오면? 불륜. 안녕하세요, 선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 쓰레기 봉투 가지고. 쓰레기 봉투? 네. 아이고, 여기. 야, 지금 막 나갔나 보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좀 많이 더러운 정도예요? 아니면 보통? 이거보다 더 더러운 것도 있어요. 아, 요 정도면 보통이에요, 그냥? 정상. 정상? 정상. 그럼 전 쓰레기 줬고요. 야, 이거를 얘는 뭐. 아유, 너무 아깝다, 이거. 그러고서 네, 아깝지만 그래도 버려야 되잖아요. 재활용이니까 여기. 네, 화장실도 주세요. 화장실도 치워야지. 네, 그다음에 이제 변기 닦아요. 어떤 손님은 네. 아줌도 이거 다 싸놔요. 아하, 제 4살짜리 아들도 오줌을 오줌통에 딱 잘 싸는데 그 닦은 어른이 최악은 어느 정도까지 있어요? 아, 이거 어떨 지 변기에 생패는 없어요. 똥 싸놓고 물을 내려야 되는데 물이 안 내렸어요. 아니, 똥을 싸놓고 물을 안 내리는 이런 똥 싸배기가 어딨어요? 어떨 지 벽돌 뒤에도 다 털어놔요. 그거 다 치워야 돼요. 아하, 아유, 이거 굳은 일 다 하시네. 문 앞에 놔두면 돼요. 여기 놔두면 돼요. 이불 다 뺄까요? 이거 속 빼야 돼요. 아, 속을 빼야 돼요? 네. 대게피 4개 다 받아요. 대게피 4개 다 빼고. 이불은 삼각으로 이렇게 놔요. 삼각? 제 팬티랑 모양이 똑같아요. 여기를 잡고 바람을 집어 넣어야 돼요. 네. 여기 바람둥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또. 끝. 이불 똑바로. 그런 것 같은데요? 좋다. 잘한다. 예쁘다. 그죠? 잘 만난다. 손님이 딱 들어오면. 맞아요. 하고 싶게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받았다 그럼 돼. 그건 뭐예요? 이거는 마지막 이걸로 긁어야 돼. 아, 머리카락. 머리카락 많아요. 그럼 우리 어머님은 하루에 몇 개 방이나 청소하셔요? 많이 싫으면 물릴게요. 와, 힘드시겠다. 이거... 이건 무슨 털이에요? 관심 없어. 이거 끌어지래요. 침대 밑에요. 잘 긁어야 돼요. 손님이 물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발견한 물건 중에 기억에 남는 물건이 있으세요? 콘돔. 콘돔. 끌고만 여기 붙어 있어. 숨은 콘돔 찾기네요, 거의. 안 그러면 상구에다 놔둬. 한 몇 개 놔둬. 그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근데 저 궁금한 게 콘돔이 있어요. 어떻게 정리가 돼 있어요? 묶고 난 것도 있고. 네, 안 묶고 난 건 어떻게 해요? 안에 물 두어서 이만큼 크게 해놔요. 왜 이렇게 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물 두고 넣는 거야. 아, 그걸로? 가위를 잘라야 돼. 콘돔을요? 네. 안 그러면 밟을수록 더 넓어져요. 그다음에 겨털은 물은 팍! 터지잖아요. 어떻게 해. 다 잘라버려야 돼. 그러면 냉장고 안에 물 두 개 하고 음료수. 야, 커피 이름마저도 조지아야. 누구 조지야? 마지막 이거 방향제 뿌리면 돼. 소파에다가. 소파, 커튼. 그럼 패브릭 쪽에다 뿌리면 되네. 근데 너무 많이 뿌리면 바닥이 좀 찐득해요. 찐득하면 또 닦는 줄 알겠네.
신내 난다요. 어우, 신냄새 많이 나네. 그래요. 어우, 몇 명이 온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내가 와서 잘 때는 좋았는데 일하는 게 쉽지가 않네. 와, 이걸 27개를 어떻게 하셔요? 이봐, 이거. 아, 푼돈이다. 그렇게 놔두잖아. 안 그럼 여기다 걸쳐놓고 그래. 이분 안 싼 거 같은데? 안 했어, 이분. 안 했지?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아, 더러워. 빨리 버려. 관심 없어. 맞아요. 뭐, 여기 하나 더 있네. 두 번 했네. 이건 했네. 얘 이건 했다. 이거 한 번 하고 아까 그게 두 번째여서 물이 많이 안 나왔나 보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양이 많지 않아. 빨리 이래. 수분하고 물하고 챙겨야 돼요. 와, 여기는 방이 좀 다른데요? 예, 네, 이 방은 겨울에 있는 거 방. 동물이네. 네. 야, 이거 변태들이 좋아하는 방이에요. 네. 약간 하는 거 보이는. 선생님 일주일 내고. 진짜로? 자주 온 사람 있어요. 그렇구나. 뭐가 다른 걸까? 뭔지 궁금해. 왜? 네. 이거 수건이지, 감사합니다. 아, 수건이나 넣을까요? 네. 마지막은 우리 세탁으로 가면 돼요. 이거 가운하고 기계핏. 아, 이게 빨아야 될 것들이에요? 네. 무거우니까요. 던지면 돼요, 이렇게. 아, 던지면 돼요? 네. 손님들이신 거? 근데 왜 방에 안 들어오고 계세요? 저는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혼자 이용하셨어요? 아니요, 얘는 남자랑 사랑이 잘 될 것 같아요. 남자랑 둘이서? 아니, 친구가 멀리서 와가지고. 단순히 주무시려고? 그럼 그 친구분은 지금 방에 계시고? 네. 그냥 하고 있어요. 아, 혼자서? 네, 그냥. 아니. 대면. 헷갈린다, 대화가.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모텔에서 나가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더 내려가려고. 아니, 세 명이 더 이상해. 아니, 너 모든 상황을 응원하겠습니다. 빨아야 되는구나. 여기 놔둔대요. 아, 이거는 여기다 놓으면 돼. 아, 섞어서 빨면 안 되는구나. 네, 네. 종류별로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세탁. 시작. 아니, 그럼 우리 어머님은 손주는 있으세요? 있어요. 손주는 지금 10살이에요. 그러면 자제분이 나이대가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아, 딱 저희 엄마 뻘이시구나, 그러면. 아유, 반갑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아이고, 훅 들어오시네. 나 지금 약간 따뜻하게 엄마 감성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냥 여기 있으면. 베개에다 얼굴을 얼마나 문질렀길래 이렇게. 아니, 보통 일을 볼 때 화장 좀 지우고 씻고 들어가지 않나요? 급했네. 안 씻고. 그럴 때는 얼굴을 안 씻죠. 아, 그런가? 이쁘게 보이려고 근데 왜 안 씻어? 그렇지. 하고 나서 씻는구나. 선셋 후 샷. 아,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어머니. 네. 크리스마스 때는 손님들이 더 많겠네요. 많이 차요. 그 되면 4시간 주는 걸 3시간 줄 거예요. 아, 그때는 워낙 성수기니까. 크리스마스가 사실 예수님 생일인데 왜 자기는 아기를 만들려고. 일단 프론트에 오시면 전 객실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뿅뿅 소리가 나는 게임 소리가 나네요.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청소가 되고 있거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예요. 소리가 귀엽다. 객실 가면 카드키 꼽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센서가 인식을 해서 저희한테 전산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센서 있다. 네. 근데 아까 거울방 저희가 갔었는데 네. 거울방에 일주일에 4번 오는 손님이 있다면서요. 매니아가 좀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없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일회용품 이런 식으로 일일이 개별로 다 포장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아, 이 수작업이구나. 네. 근데 여기 이게 신경 많이 썼네, 일회용품에. 보통 이렇게 지퍼백이나 이렇게 비닐에 넣기도 하는데 이게 되게 고급스럽고 좋네요. 네, 이거라도 고급스러워야 돼서. 그래서 일단은 박스를 접어주시면 되거든요. 아, 좋습니다. 이런 단순 작업이 또 재밌어. 시간은 잘 가요. 시간 잘 가요. 박스가 준비가 되면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어요. 하나씩은 넣으시면 돼요. 칫솔하고 면도기, 레이디 세트가 들어가고요. 또 폼클렌징, 여성 청결제가 들어가 있고 여성용 라인업, 그리고 마스크팩, 위생용품이 또 준비가 되어 네, 있습니다. 다 넣었어요. 받으실 때는 네. 여기 보시면은 군형이 있고 넣는 게 있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군형하고 넣는 게 맞네요, 여기 기본적으로. 네. 포장하는 스티커가 있어요. 얘를 벗겨주시고요. 또 벗겨요. 여기 스페셜 굿즈라고 써있죠. 스페셜 굿즈 붙여주시면 한 세트가 완성됩니다. 나이스. 지금 몇 년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 이제 3개월 됐습니다. 그럼 3개월 동안 본 손님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손님 있어요? 주말 새벽 근무였는데요. 구체적이다. 새벽에는 기본적으로 술에 많이 취하신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정신이 좀 없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그 커플분이 좀 늦은 시간에 입실을 하셔서 문을 안 닫고 사랑을 나누시는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리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게 웃긴 게 고객님들끼리도 경쟁이 붙어요. 소리 배틀? 네. 누가 더 용감하고 대단한가.
VS 노래방이네. 이 소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동물 소리로 비유를 하면 고라니 소리가 나시는 분이 고라니 스타일이고 네, 뭐 고양이과 동물 소리가 나시는 분들도 있고 개과 동물 소리가 나시는 개 소리도 나요. 동물이 안보이네요 진짜. 어서 오세요. 아이고 커플이시네. 예약했습니다. 아 예약해 놓으셨어요? 혹시 일회용품 필요하실까요? 주시면 좋죠. 2,000원입니다. 2,000원. 괜찮으세요? 교제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 거의 2년 됐어요. 와 2년. 2주년을 기념해서 데이트 나오신 거예요? 뮤지컬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뮤지컬 보셨어요? 네. 어떤 거? 렌트 봤어요. 아 너무 좋은 작품 보셨네 또. 렌트 아세요? 저도 뭐 물어보세요. 저희 오늘 방 렌트해드리잖아요. 2주년 선물로 받고 싶은 거 있어요? 에어팟 맥스. 너무 기다렸다듯이 에어팟 맥스. 이 정도면 사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지금 일회용품 2,000원도 아끼고 있는 분인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약을 따로. 금방 있을까요? 금방 있죠, 있죠, 있죠. 거울방 드릴까요? 아주 뭐 거울 좋아하죠? 아니 근데 두 분은 어떤 관계셔요? 친한 학교 형인데 오랜만에 수업을 놀러 와서. 어떤 게 그렇게 잘 맞으세요, 두 분은? 축구도 같이 했었고, 배드민턴도 같이 했었고. 개그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텔도 같이. 두 분 다 여자친구는 있으시고? 아니요, 없어. 왜 지금 최근에 솔로신 거예요, 두 분은? 헤어진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며칠 됐어요? 한 3주 정도. 선배님보다 일주일 전에요. 혹시 술 드시러 어디로 가세요? 아, 같이 한잔하게? 방금. 오! 술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유, 선남선녀 커플이시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방 예약하셨을까요? 네. 네. 특실을 예약하셨네요. 오, 나이스. 근데 오늘 특실을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잡아가지고. 그때그때 하고 싶은 대로. 그쵸. 아, 하고 싶을 때마다. 남자친구의 가장 사랑하는 신체 부위가 있어요. 예전부터 제 이상형 중 하나가 저는 코가 진짜 작다 보니까 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진짜 코. 선생님 저 모텔 배경으로 찍을까요? 거울방으로 제가 올라갈게요. 셋이서 누워가지고 먹는 생각 1, 2, 나온다. 기본시급인가? 네. 모텔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정겹다. 근데 이런 작업 멘트가 참 좋은 거거든. 이런 얘기하면 은근히 또 감동받지 않아? 아니요. 근데 너 맨정신이어서 그렇지 술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감동받아. 내가 뭐 우리 쉬었다 갈래? 그러면 아니야 나 집에 갈래 하다가도 나 지금 너를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날 주고 싶어서 그래. 태훈이는 자주 쓰는 뭐 문구가 있어? 너만의 스킬? 아 너 그냥 얼굴만 있으면 되디? 인택이는? 작업 멘트 있어? 너도 그냥 얼굴만 있으면 돼? 이 자신감들 뭐야? 권열이는 말 많이 했어야 될 건데 무슨 말? 작업 멘트 뭐 좀 성공했던 것들 있어? 쫄라야지. 무릎 꿇고 애원하고 막 발목 잡고 제발 한 번만! 모텔로 이어주세요. 모텔 솔로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숙박업소 와서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지 못하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겠지? 저희 크리스마스 벌써 워크맨에서 다섯 번째. 그러네. 19, 20, 21, 22, 23. 그러네. 와, 시간 빠르다. 내년 크리스마스 때 무슨 알바일까요? 그래도 예수님 생일인데 교회 알바 한번 하잖아. 뭐 나는 이단도 상관없어. 한번 해볼게. 신천지 목사 한번 해볼게. 하얀 눈이 내려오네.